소마 울트라 1.3 프로 케이지의 첫 착용감은 마치 적당히 조이는 이너웨어를 입는 느낌이었습니다. 중족부가 좁은 형태로 디자인되어 중족부를 적당한 강도로 압박해 주었고 뒤꿈치 부분도 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어 처음 신음에도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퍼 자체는 얇게 형성되어 있지만 X스피드 플로우에 비하면 훨씬 뻣뻣해 발등을 과하게 접으면 보시다시피 접히는 부분이 발생하여 불편할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코디네이션을 통해서 움직임 시 착용감을 느껴보았는데 역시 발을 꽉 잡아주는 형태에 잘 늘어나지 않는 어퍼의 소재가 중족부 부분을 강하게 압박하여 발저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신으면 신을수록 발에 적응되어 발저림 현상은 줄어들었으나 역시 초반 적응 기간은 필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걱정했던 어퍼가 접히는 부분은 평소 축구나 풋살을 할 때 발을 구부리는 정도로는 생각보다 발을 많이 누르지 않아 개인적으로는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퍼에는 드리블 및 볼 컨트롤 시에 도움을 주는 쫀득한 코팅인 그립 컨트롤 프로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퓨처 Z 1.1 MG 리뷰 당시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드리블 시에 확실히 도움을 주지만 리뷰를 진행했던 구장에서는 구장에 물기가 있는 상태여서 그립 컨트롤 프로의 성능을 크게 느끼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장이 마른 상태에서는 드리블 시에 확실히 공이 쫀득하게 달라붙어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리블 시에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발가락 부분 어퍼의 형태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 발등으로 드리블 시에 닿는 이 부분에 발과 어퍼 사이에 공간이 생겨 발에 공이 닿는 느낌이 제대로 들지 않아 드리블 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나 이 정도로 못하진 않는데. 발등 슈팅 시에는 얇은 어퍼의 맨발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었고 어퍼에 쿠션 소재가 없기 때문에 임팩트 시 발등에 공이 닿는 느낌이 생생하게 느껴졌고 킥이 죽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감아차기 시에는 역시 그립 컨트롤 프로의 쫀득함을 느낄 수 있어 풋사라가 공을 확실히 감아주는 느낌이 들었지만 다른 풋사라보다 잘 감기는 것이 더 정확히 찰 수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무게는 280 사이즈 기준 265g으로 풋사라 치고는 가벼운 수준이었습니다. 사이즈는 제가 평소 신는 사이즈인 280 사이즈를 신었을 때 딱 맞았고 5mm 작게 신으면 너무 타이트하고 5mm 크게 신기에는 발가락 부분 빈 공간이 드리블 시에 불편했기 때문에 평소 신는 사이즈가 맞았습니다. 사이즈 관해서는 질문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벼운 무게의 그립 컨트롤 프로도 만족스러웠고 평균 발부를 가진 저로서는 착화감도 불편하지는 않아서 스피드 스타일로 풋사라를 찾는 분에게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겠지만 드리블 시에 발가락에 남는 부분이 너무나도 아쉬워서 개인적으로는 자주 신는 풋사라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풋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